안녕하세요. 배워봅서 관광 영어 진행자 강유라입니다. 지난주 저희는 공연장 혹은 관광지 입장에 필요한 표현들을 학습했어요. 지난주에 과제로 냈던 빈칸 채우기 표현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에서는 직원이 입장 후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들 수 있다고 답하고 있으므로 빈칸의 말로는 입장료가 있나요? 영어로는 Is there an entrance fee? 두 번째 상황에서는 여행객이 이 멤버십 카드는 혜택이 있나요? 라고 묻고 있고 이에 대해 직원이 멤버십 카드를 제시하면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라고 답을 해야 하므로 영어로는 Admission is free if you present your membership card. 세 번째 상황에서는 여행객이 어른 둘, 아이 둘이요 라고 답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티켓 몇 장요? 영어로는 How many tickets? 마지막 대화에서는 직원이 10분 내외로 시작됩니다 라고 답하고 있어 빈칸 여행객의 말에는 공연은 몇 시에 시작하나요? 영어로는 What time does the show start? 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이어 공연장 혹은 관광지에서 쓰일 수 있는 상황들과 표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박물관, 공원 등 다양한 관광지에서 많이 쓰일 수 있는 표현들을 학습해 볼게요. 우선 키워드 두 번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길을 잃은의 lost, 향하다의 had, 뭐뭐하게 해주세요. Lend me, 데려가다의 take, 거기에 there, 해야 한다의 should, 이미의 already, 사진을 찍다. Take a picture. 출구, exit. 자, 이제 문장. 첫 번째, I think I'm lost. Where am I now on this map? 제가 lost, 길을 잃은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이 지도 위에서, 즉, 이 지도에서 제 위치는 어디인가요? 라는 뜻이에요. 지나가는 행인에게 지도를 보여주며 말을 해볼게요. 제가 길을 잃은 것 같은데요. 이 지도에서 여기는 어디인가요? I think I'm lost. Where am I now on this map? 다음 문장. Where were you heading? Let me take you there. 여기서 were는 과거형이므로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던 중이었나요? 목적지로 데려다 드릴게요 라는 뜻입니다. 길을 잃어 위치를 묻는 사람에게 말해볼까요? 어디로 가던 중인데요? Where were you heading? 제가 거기로 데려다 드릴게요. Let me take you there. 다음 문장. Where should I go? To see the show. 저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Show 또는 공연을 보기 위해선 지나가는 행인에게 질문해 볼게요. 그 공연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Where should I go to see the show? 밑줄 친 부분에 영화, 동물, 그림 등 다양한 표현을 넣어 바꾸어 활용해 볼 수 있겠죠. Has it already started? 그것은 이미 시작했나요? 직원에게 물어볼까요? 혹시 시작했어요? Has it already started? 다음 문장. Can I take a picture of the work? 사진 찍어도 되나요? 그 작품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는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으니 촬영 전에 직원에게 물어봐야겠죠. 다 같이 물어볼까요? 혹시 작품 사진 찍어도 돼요? Can I take a picture of the work? 밑줄 친 부분에 사진을 찍는 대상을 넣어 바꾸어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장. Where is the exit? 출구가 어디예요? 밑줄 친 부분에 위치가 궁금한 대상을 넣어 변형시킬 수 있겠습니다. 물어볼게요. 출구 어디예요? Where is the exit? 좌석에 앉는 공연장 혹은 극장에서 필요한 표현들을 학습해 볼게요. 제시되는 키워드 두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좌석 seat, 남아있는 이용 가능한 available, 매진의 sold out. 바로 옆에 붙어 있는 next to each other. 문을 열다 open. 허락하다 allow. 보여주다 show. 누군가 someone. 앉다 sit. 앉아 있는 seated. 시작하다 begin. good soon. 휴식 시간 intermission. 자, 이제 문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Are there seats available? 이용 가능한 좌석이 있나요? 표를 판매하는 직원에게 물어볼게요. 혹시 좌석 남아 있어요? Are there seats available?
No seats are available. 이용 가능한 좌석이 없습니다. 혹은 이렇게 답할 수도 있어요. All the tickets 혹은 seats are sold out. 모든 티켓 혹은 좌석은 매진입니다. 말해볼게요. 전석 매진입니다. All the tickets 혹은 seats are sold out. 좌석이 있는 경우 좌석을 선택해야겠죠. 좌석표를 보며 물어볼까요? Is this seat available? 이 자리 이용 가능한가요? 혹은 Is this seat taken? 혹시 이 좌석은 안 되나요? 직원에게 물어볼게요.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Is this available? 이 좌석은 안 되나요? Is this taken? 친구들과 함께 갔을 때 나란히 앉고 싶죠? 그럴 때 이 표현을 활용해 보세요. Are there three seats available? 혹시 세 자리 있나요? Next to each other? 서로 붙어 있는 밑줄 친 부분에 일행의 수를 넣어 변형 혹은 생략시킬 수 있어요. 직원에게 물어볼게요. 혹시 나란히 앉을 수 있는 세 자리 남아있나요? Are there three seats available next to each other? 표를 구매했다면 이제 입장 관련 표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What time do the doors open? 몇 시에 공연장 문을 열어요? 직원에게 질문해 볼게요. 몇 시에 입장 가능한가요? What time do the doors open? 다음 문장, food or drinks are not allowed in the theater. 극장 내 음식 반입 금지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직원이 말을 하거나 극장 입구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밑줄 친 부분에 다양한 금지 물품을 넣어 변형시킬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극장 내 입장을 했는데요. 좌석을 찾던 중 직원이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May I show you to your seat? 제가 당신에게 보여드릴까요? 당신의 좌석까지, 즉 좌석까지 안내해 드릴까요? 라는 뜻입니다. 직원이 되어 말해 볼게요. 좌석으로 안내해 드릴까요? May I show you to your seat? 다음 문장, This is my seat. 이것은 제 자리예요. 누군가 내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에 말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자리 제 자리예요. Excuse me, this is my seat. 혹은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해 볼게요. Someone is sitting in my seat. 누군가가 앉아 있어요. 제 자리에. 말해 볼게요. 다른 사람이 제 자리에 앉아 있어요. Someone is sitting in my seat. 다음 문장들은 직원 또는 방송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입니다. 공연 시작 전, Please be seated. 자리에 앉아주세요. The show will begin soon. 곧 공연이 시작됩니다. 다음 문장, We will have a 20-minute intermission. 이 intermission은 공연이나 영화가 길어질 때 중간에 갖는 휴식 시간을 의미해요. 해당 문장의 의미는 우리는 20분의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밑줄 친 부분에는 15 등의 다양한 쉬는 시간의 길이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오늘로 관광지에서 쓰일 수 있는 표현 학습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관광 중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필요한 표현들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바이바이.